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고 또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해져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건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코로나가 바꾼 일상 중에 하나는 아마도 배달 문화일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배달 뭐 하는 것이 있었지만 요새는 배달이 안 되는 것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 배달 문화가 굉장히 일상화된 것이죠. 특히 다양한 배달 음식을 볼 때마다 우리의 삶에 굉장한 변화를 우리가 느끼게 될 텐데요. 예전 같으면 뭐 중국 음식이나 뭐 치킨, 피자, 족발 뭐 이 정도를 우리가 배달해 먹겠지만 요새는 뭐 배달이 안 되는 음식이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맛집 배달이라고 하죠. 뭐 이런 게 생겨가지고 예전에는 그 집 음식을 한번 먹기 위해서 몇 시간을 줄을 서거나 혹은 뭐 한두 달 먼저 막 예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맛집 음식도 어때요? 핸드폰 켜고 앱을 통해서 바로 배달시켜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음식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굉장히 배가 고파지는데요. 여러분들 끝나고 속히 돌아가셔서 저녁 드시고 또 순모임 하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미슐랭 음식 미슐랭 맛집에서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우리가 배달해서 먹는데 여러분 배달하면 어떻게 음식이 올까요? 예, 어떤 종이 그릇이나 혹은 플라스틱 용기에 이렇게 담아서 배달이 올 것입니다. 뭐 물론 안타깝게도 굉장히 아름답고 좀 이렇게 좋은 그릇에 이렇게 잘 플레이팅된 그런 음식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배달 온 음식이 그 집의 음식이 아니거나 혹은 뭐 음식의 맛이 좀 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음식이지 그것을 담는 그릇이 아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보배가 중요한 것이다. 바로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성도가 어떻게 다르게 보아야 하는가, 우리가 가져야 할 다른 영적인 관점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담은 그릇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담긴 내용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보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앞구절이죠. 4절 말씀, 6절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바로 이것이 보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것은 다시 말해서 그들이 들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우리가 그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음, 보배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보배가 있는데 이 보배를 좋은 그릇에 담은 것이 아니라 질그릇에 담았다. 보배가 있는데 좋은 그릇에 담겨야만 할 것 같은데 이 보배가 있는데 질그릇에 담겨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당시의 정황을 조금 더 보면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당시에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를 보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고린도교회 성도들, 그 가운데 들어와 있는 바울의 대적자들은 계속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던 것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토록 소중한 복음이라면, 그토록 소중한 보배라면 그것이 마땅히 좋은 그릇에 담겨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질그릇과 같은 저기에 담겨 있는 것인가? 이렇게 지금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보배라면 좋은 그릇, 그럴싸한 그런 그릇에 담겨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담겨있지 않다라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지금 바울의 사도권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 맞다. 나는 질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다. 볼품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다.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다. 오히려 그들의 말에 지금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같이 보잘것없는 이 질그릇에 그 보배로운 보배를, 그 너무나도 소중한 보배를 담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는, 이렇게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그 이유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복음의 능력은 그릇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담은 보배에서 나오는 것임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담긴 보배는 사실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만약 그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이 깨지게 되면, 그것이 깨지면 그 안에 담긴 보배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담긴 보배는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원리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은 보배를 질그릇에 담지 않고 좋은 그릇에 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야 보배가 더욱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뜻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 그래서 바울은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보배가 중요한 것이지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그릇이 깨지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릇이 깨지는 것 같은 자신이 받는 그런 고난, 이런 것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니 오히려 그릇이 깨지면, 아니 오히려 내가 고난을 받으면, 아니 내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그래서 그릇이 다 산산조각 깨어지면 보배로운 영광이 더욱더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더 이상 절망이 사실은 절망이 아니고, 그러므로 더 이상 낙심이 더 이상 낙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8절 9절 말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어떻게 이런 관점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구원의 능력, 사람이 거듭나고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능력이란 그릇이 아니라 그릇에 담긴 보배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는 일들, 여러분 답답한 일들 많으시죠?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 핍박을 받는 일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경쟁과 속임수로 내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넘어뜨림을 당하는 일들, 우리의 삶에는 그런 일들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절망하고,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는 좌절하고, 우리는 거절감과 소외감으로 위축되기 쉽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원어적으로 지금 보면 이 사방으로 환난을 당한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한다, 여러분 이것이 원어적으로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사람이 많은 한 광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발도 디디지 못할 정도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제가 그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봐도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도대체 길을 찾지 못하는 바로 그 상황을 일컬어서 이 원어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한다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고 많은 상황들이 내 주변에 있어서 나는 도무지 그 가운데에 낑겨서, 그 가운데 갇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어디로 내가 방향을 틀어야 할지 볼 수가 없는 바로 그런 상황. 근데 바울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지 않고 그런 상황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길을 만드는 능력은 그릇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배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요셉 청년 여러분, 인생의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다면, 나는 깨져도, 내 상황은 답답해도, 나는 관계 속에서 핍박을 받아도,
그럴수록 나라는 그릇 안에 담긴 이 보배는 더욱더 잘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릇이 깨져도 그 안에 보배가 드러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결코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이 그릇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이 그릇에 담긴 보배를 바라볼 줄 아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금이든 은이든 자기 자신을 좋은 그릇으로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 그릇이 깨지면 드러나게 될 그 다음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그토록 아등바등 그렇게 닦아놓고 치장하고 다듬어갔던 나라는 그릇, 이 그릇이 깨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깨진 그릇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결국 내 안에 담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내가 그제서야 깨닫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뭐 압살롬 하면은 어때요? 굉장히 뭐 잘생긴 사람이죠. 여러분, 압살롬 아시죠? 네. 이 압살롬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전국 팔도에서 가장 훈남이었습니다. 사무엘하를 보면 그가 얼마만큼 잘생겼냐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압살롬만큼 잘생겼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예, 요즘 말하면 정말 뭐 대단한 훈남이었다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외모, 출중한 능력까지 갖췄던 인물, 그야말로 좋은 그릇. 왕의 아들이었어요. 뭐 이른바 금수저, 뭐 금그릇이겠죠. 너무나도 좋은 그릇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완벽한 외모와는 달리 그의 내면은 어땠을까요? 그의 내면 너무나도 불안했던 거예요. 너무나도 형편없던 것이에요. 내면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좋은 그릇 안에 담긴 보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릇이 깨지는 순간, 그의 인생에 그렇게 치장했던 그 그릇이 깨어지는 그 순간 그 인생 망하게 된 것이에요. 형 죽이고 아버지 배반하고 쿠데타 일으키고 그렇게 인생,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걸림돌은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위협은 그릇이 후져서가 아니라 보배를 담지 못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그릇과 같은 내 인생도 의미가 있는 이유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보배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전 여러분이 내가 어떤 그릇인가를 보기보다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는 그릇인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이 고난의 궁극인 죽음, 이 고난이 힘든 이유는 죽을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궁극인 이 죽음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르게 보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다르게 보아야 할 영적인 관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임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아멘. 어떤 고난 속에서도 결코 망하지 않는 오뚜기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한 바울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고난을 넘어 죽음까지도 끝이 아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어떤 것이 연상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신 바로 그 모습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골고다를 떠올릴 때 이 골고다 언덕 위에는 분명 죽음이 있었지만 그 죽음 뒤에는 분명 부활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바울은 예수의 죽으심을 항상 짊어진다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11절 말씀 어떻게 이해할까요? 예수 때문에 항상 죽음에 넘겨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런 영적인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2002년에 그 미국에서 개봉한 존 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요. 이 존 큐는 이 아빠의 이름이에요. 가난하지만 굉장히 행복하고 또 기쁨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존 큐의 아들이 야구 선수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들의 경기를 응원하러 갔습니다. 경기를 막 하고 있는데 경기 도중에 뜻밖의 아들이 갑자기 뛰다가 쓰러지게 됩니다. 심장마비에 걸리게 된 거예요.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막대한 수술비였어요. 그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수술할 수 없다는 것이 병원에서는. 존 큐는 제발 돈을 갚을 때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지금 여러분 그 돈을 갚을 때니까 제발 내 아들 수술해 주십시오. 그 병원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정하게 거절의 대답뿐이었습니다. 급기야 이 아들을 살리고자 존 큐는 어떻게 합니까? 병원을 점거하고 의사들을 인질로 잡아서 이 아들을 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인질극을 벌이게 됩니다. 급기야 결국은 본인이 내 심장을 꺼내서 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제발 그렇게라도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뭐 결론은 여러분 직접 영화로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아들을 살리고자 자기 심장을 꺼내는 선택, 그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시는 선택,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되는 그 부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원리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로마서 6장 4절 5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자기 자신이 죽었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덧입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의 삶이란 자기 십자가로 날마다 죽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 생명을 함께 또한 나누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뭔가 인생 살면서 그 죄책에 시달려서, 그 책임감에 시달려서 그 책임을 짊어진다는 그런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를 일으키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을 지탱한다는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눈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어지는 것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죽게 되고 그럴수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덧입어서 날마다 살아나게 되는, 바로 그러한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는 것. 바로 우리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덧입게 되는 바로 그런 영적인 관점을 갖게 되는 것. 바로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임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도가 다르게 보아야 할 이 영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그에게 부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사람은 쇠한다는 표현, 이것은 육신이 쇠한다는 것이겠죠. 늙어간다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럴수록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무슨 이유로 날마다 이렇게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보이는 육체의 죽음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즉 이 늙어가는 육신의 쇠함이 계속해서 진행됨에 따라서 보이는 육신을 벗고 보이지 않는 그 영원히 썩지 않을 영생을 입을 날이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치와 소망,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라지는 겉사람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쇠하는 육신에 집착하지 말고 새로워지는 영적인 세계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영적인 세계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이 고난과 영광을 이제는 다르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고난이 있고 누구나 그것을 통과하고 난 후에 다가올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 누구도 고난으로 시작해서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삶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은 현재를 대변하고 영광은 미래를 대변한다. 현재에 멈추어선 인생이 없기 때문에 영광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 고난과 영광이라는 두 단어를 대비해서 절묘한 수식어로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것이다. 그런데 영광은 모든 것을 능가하고 남을 영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무게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고 시간의 길이의 차이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뭐예요? 내가 고난과 영광을 이제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영적인 관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역사를 읽어보면 현세를 위한 가장 훌륭한 일을 한 크리스천들은 다음 세상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다음 세상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다는 것은, 즉 미래를 많이 생각한다는 것은 영광을 바라보는 눈을 크게 뜨고 고난을 바라보는 눈을 작게 뜨라는 것입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 골고다 언덕 너머에 있는 그 영광을, 그 부활 소망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의 무게와 이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고 잠시라고 생각하기 너무나도 어려울지라도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내가 나락으로 추락하는 것만 같아 보일지라도, 그래서 나 자신이 정말 힘을 잃어가고 무기력해지고 나 자신이 너무나도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그 변함없는 약속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영원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고, 왜냐하면 주님은 영원히 변함없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무력해지고 있다면, 만약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절망과 낙심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천국에 대한 생각이 나 인생 가운데 멈춰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영광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요, 다윗이 바라보는 골리앗과 이스라엘 군대가 바라보는 골리앗, 이게 달랐다는 것이, 어떻게 다르게 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두고 너무나도 그 골리앗이 커서 우리가 당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골리앗을 두고 이 골리앗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도저히 이 내가 던지는 물맷돌이 비껴나갈 확률이 없다.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물맷돌을 골리앗이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상황과 환경을 다르게 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의미, 나에게 그 믿음이 있다는 그 뜻, 그것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에 예수님 실제로 본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 하나님 본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 나는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보지 못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를 원해서 이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다는 사실, 내가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바로 이 영적인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또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렌즈로 사물을 바라볼 때요, 이 조리개를 얼마나 여느냐,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이 달라 보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일에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조리개를 조절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조리개를 조절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보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초점을 맞추는 그 일이, 그 영적인 조리개를 조절하는 그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때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르게 보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르게 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처한 나의 삶의 현실을 다르게 보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는 바로 그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예수님만을 주목하는 인생이 되어서 나와 내 가정, 더 나아가서 나의 직장, 나의 삶의 자리, 이 나라, 민족, 이 세대를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관점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같이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에게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이 필요할 때에 내가 먼저 주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먼저 복음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나의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날마다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